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자,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 시작했을 텐데요. 선생님이 수업 첫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 교재를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으면 이렇게 메가스터디에서 랩핑을 해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세 권 한 세트입니다. 문제편 가장 큰 거, 본교재, 서브노트. 여기다가 이제 고3이나 N수생들은 선생님이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요것도 웬만하면 선택해서 구입해서 이제 공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개념형 모의고사 요거까지 하면 네 권 한 세트 그렇게 되는데, 요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섬기한 들으면서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선생님 혼자 하면 좀 그럴까봐 말을 좀 잘하고 똑똑한 조교가 있어서 같이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할까 해요. 자, 우리 조교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영 조교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고요. 21년도에 수능을 봐서 들어간 21학번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조교예요. 대학생 조교들이 있는데 메가스터디 Q&A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답변을 해주는 조교들입니다. 소용 조교 말고 다른 조교들도 있고, 얼굴은 처음 보죠, 그죠? 이런 조교분들이 열심히 답변해주고 있어요. 네, 저도 섬기한 교재를 계속해서 봐왔지만 올해 특히 교재가 예뻐진 것 같은데요. 이번 교재에서 조금 새로워진 점이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에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을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편이고요. 문제편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가 조금 더 늘었어요. 요게 이제 본 교재가 되겠는데요. 본 교재도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256페이지 정도 되는 두툼한 본 교재. 예, 수업할 때 보통 이거로 듣지요. 요게 이제 서브노트입니다. 서브노트의 변화가 좀 있어요. 서브노트 작년까지는 요 두꺼운 종이 표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요렇게 플라스틱 표지가 앞에랑 뒤에를 좀 감싸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이게 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젖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한 세트예요. 대신 숙제 교재를 종이 교재가 아닌 PDF로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 뽑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차이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이 개념형 모의고사가 추가가 됩니다. 이건 고3 맨수생들은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개념형 13문제짜리 모의고사가 32개 회차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알찬 개념형 모의고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결정적 차이예요. 교재 구성이 옛날과 비해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교재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교재부터 그러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본교재는 받아보면 다 알겠지만 구성이 아주 괜찮아요. 자, 근데 이 본교재를 보면 대단원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대단원마다 중단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단원 끝날 때마다 단원 요약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강의 시간에 쭉 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 그걸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복습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진단 테스트가 있어요. 빈칸 채우기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이 개념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 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 정도 해봤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그 정도 하려해서 스스로 좀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편에 있는 기출문제보다도 좀 쉬운 기본형 문항 또는 내신형 문항, 단답형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드시 개념 수업 다 듣고 난 다음에 꼭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추가 얘기하면, 요거에 대해서 내가 추가 강의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잘 이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옆에 있는 소용 조교 또는 다른 조교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네, 저도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체크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가진단 테스트랑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난이도는 낮기는 하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데는 도움이 되니 자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조교랑 같이 하잖아요.
조교가 몇 년 전에 실제 대입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서울대학교를 갔던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좀 많이 경직되어 있나요? 지금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있긴 한데 더욱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편 교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예, 문제편 요것도 이제 한번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1단원, 2단원, 3단원 해가지고 문제편의 단원들과 본교재의 단원들이 딱딱 일치하게 해놨어요. 이 본교재로 개념 수업을 듣잖아요. 개념 수업을 딱 듣고 나면 요 1단원, 요 대단원이고 요게 중단원이야. 요 중단원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요 문제편의 중단원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2단원 끝나면 마찬가지로. 3단원은 요 중단원이 여러 개죠. 01 자극의 전달과 군수축하면 여기도 요 자극의 전달과 군수축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본교재와 문제편 중단원 그거 맞춰서 계속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게시판에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개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문제편을 풀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개념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제편을 풀어줘야지 어떤 개념을 지금 헷갈리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오, 좋은 얘기 했네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이 진도를 빨리 뽑고 싶어서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편 해설 PDF도 강좌 목록 내 강의 자료로 첨부해 준다고 했는데 맞나요? 오, 그 얘기도 선생님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했거든요. 이 문제편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문제 보고 해설 보고 그러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요청하는 게 여기 정답 및 해설 부분만 따로 뽑아가지고 별책으로 뽑을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하는데 그렇게 별책으로 분리를 하잖아요. 많이 잃어버려요, 학생들이. 그럼 또 요청한다고. 따로 살 수 있냐? 문제편의 정답 및 해설만 PDF 파일로 제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이나 태블릿,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거를 올려놓고 핸드폰에 올려놔도 돼요. 그거 보면서 문제와 해설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부하는데 편리할 것 같긴 하네요. 아, 소용조기한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요게 이제 대부분 문제편이 기출문제들이에요. 평가원 또는 일부는 이제 교육청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게 좋으니까 여러 번 풀어보자 하는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소용조기는 요거 수험생일 때 어떻게 활용했어요? 여러 번 풀어보고자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 자체를 여러 번 구매를 해서 문제를 새롭게 풀어주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비타민 교재에 들어가시면 이 교재만 별도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재를 사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혹시라도 교재가 더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메가스터디에 있는 기출문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올해 한 번에 내가 대학 가겠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투자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요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290번이 있어. 뭐 요건 어렵지 않은데 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한번 풀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위에다 한번 더 풀어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표가 어려운 내용이잖아. 이걸 내가 그냥 A4용지 빈 종이에다가 내가 직접 한번 써보고 더 푼다고. 논리 과정을. 그래서 푼 교재를 한 번 더 재활용, 두 번, 세 번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서브노트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서브노트가 진짜 선생님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교재예요. 대한민국에서 사교육계에서 최초로 제가 서브노트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여간 그리고 이 아이패드로 애플펜슬로 썼기 때문에 되게 이제 잘 써져 있고 강의 내용 다 구술 내용까지 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복습용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교재입니다. 자, 요 서브노트를 통해서 이제 복습할 수 있는 방법 또 수업에 이제 보조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소용조교가 요걸 대학 수험생활 때 되게 잘 활용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시는 내용들을 모두 다 받아 적으려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 자체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서브노트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미 필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선생님의 내용을 다 받아 적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좀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쁘게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뭐 백지 복습을 한 다음에 제가 몰랐던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두시고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서 그 내용들을 틈틈이 반복을 해주시면은 개념을 복습하는 데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틈틈이 이용했다 그랬는데 언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서브노트?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을 갈 때 좀 거리가 오래 걸렸어서 그때 들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에서 보거나 했었습니다. 아, 대중교통에서? 또 이제 백호가 딱 있으니까 자랑스러웠구나. 아, 이런 거 좀 아닌가? 선생님, 그러면 숙제 교재는 이제 PDF로만 올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요 숙제 교재는 PDF로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프린트 해놓은 건데요. PDF 파일로 이제 강의, 첫 번째 강의 거기 옆에 첨부 파일로 제공이 돼 있어요. 그거 클릭 딱 하면 몇 가지 파일이 뜰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게 되는데 요 숙제 교재 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백지 복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백지 복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지에다가 자기가 이 기억나는 내용 다 써보는 거. 굉장히 이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요 뒤에 보면 누적 복습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 누적 복습. 그래서 누적시켜서 대단원별로 쭉 가는 이것도 이제 단답형이나 빈칸 채우기나 그런 간단한 질문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숙제 교재인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PDF니까 반복해서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복습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게요. 이렇게 인쇄를 해서 봐도 되지만 아이패드가 있는 학생분들도 많으니까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다면 훨씬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게시판에 보면은 백지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백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 내에서 적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용조규는 자기주도 학습을 조금 잘했던 학생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걸 백지 복습을 굉장히 막막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틀을 좀 잡아주려고 하는데 백지에다가 그냥 자기 개념 수업 듣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단원 이름들을 쭉 써놨어요. 여기는 너무 쉬우니까 뒤에 넘어가 볼까요? 이런데 단원 제목들을 다 써놨다고. 세포의 생명활동, 물질내사, 에너지 전환과 이용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교재 보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다 써보는 거야. 쓸 때 핵심 키워드만이라도 써보세요. 물질내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다. 물질내사는 주로 세포에서 일어난다.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정도 자기가 기억나는 거 정도 아무렇게나 쓰라고 예쁘게 안 써도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꼭 사후에 뭘 해야 된다? 본교재 또는 서브노트랑 같이 비교해놓고선 내가 틀렸던 내용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빠뜨렸던 내용 그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여기다가 첨가하고 뺄 것 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짧은 시간 안에 개념이 머리에서 팍팍팍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하면서 암기가 되고 머리에서 체계적으로 이게 쫙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 용도로 백지 복습 엄청 저는 추천합니다. 소용조기론 백지 복습을 어느 정도 주기로 이걸 계속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처음에 듣고 나서 바로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숙제 교재나 아니면은 개념 책에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복습을 주로 해줬고 수능 보기 전에 여름방학 쯤에 한 번 더 백지 복습을 해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주 해주기에는 저는 쓰는 게 조금 부담이 됐어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엄청 열심히 적어주었고 그 이후에는 요 뒤에 있는 누적 진단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인쇄를 해서 적어주었습니다. 성공 사례니까 수용조교 성공 사례라고 하여간 요런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가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거에 맞게 백지 복습 웬만하면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정도라도 활용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누적 복습은 간단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텐데 누적 복습은 왜 누적 복습이냐? 대단원 별로 돼 있거든요. 대단원 끝날 때마다 하면 좋은데 1단원 끝나면 1단원 문제가 있어요. 근데 2단원이 딱 되잖아요. 그럼 1단원에 대단원, 1단원, 2단원 문제가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복습이야. 형태는 전부 다 단답형, 빈칸 채우기. 3단원이 되면 1단원, 2단원, 3단원이 또 누적이 돼. 그러니까 앞에 걸 까먹지 말라 이거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 누적 복습입니다. 대단원 끝날 때마다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형 모의고사도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 개념형 모의고사를 수험생 때 되게 잘 활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형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담 덜어드리려고 하는 게 좀 내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13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근데 홈에서 이제 모의고사 형식이긴 하죠. 13문제가 뭐야? 개념형. 비킬러 쉬운 문제들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푸는데 이 13문제를 풀면은 다시 한번 뭐다? 3등급 요게 확보가 되는 거야. 3등급, 2등급, 1등급 만점 가기 위한 기본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라고. 이 문제들은 아까 있었던 문제편에 있는 기출문제들 있지? 그거를 재조합한 거야. 살짝 보기 바꾼 것도 있고 새롭게 우리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걸 집어넣은 것들도 있어. 저 작년 개념형 모의고사랑 조금 사뭇 느낌이 다를 거야. 하여간 근데 기출문제랑 많이 겹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느낄 거야. 왜? 여기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풀이 목표 시간이 있어요. 5분에서 6분. 개념형 모의고사 13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장에서 이거를 15분, 20분 풀면 안 돼.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 이거를 2등급, 1등 만점 가려면 5분 내지 6분 내 이걸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다 아는 기출문제라고 해도 살짝 변형해놓고 새로운 문제가 몇 개만 들어가도 완전히 느낌 다르고 5분, 6분 내에 이거 다 푸는 게 정말 어려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풀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3등급 이상 올라가려고 자기가 목표를 잡았다라고 하면. 알겠지? 자, 그리고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듣는 친구 중에 완전히 노베이스 있지. 내가 정말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좀 무리가 있어. 그래서 요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섬기화를 다 완강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문제를 개념 알아야 풀지. 그치? 그런데 선생님 전 고2 때 내신용으로 섬기화를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개념이 좀 기억나요. 그런 친구들은 섬기한 절반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요거를 매주 또는 매일 일정 부분 계획적으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는 공부 좀 해요. 저는 N수생인데요. 작년 수능 등급 잘 나왔어요. 그런 친구들은 섬기한 들으면서 곧바로 그냥 해도 됩니다. 스피드 개념 완성반에도 부록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스피드 개념 듣는 친구들은 벌써 한번 다 개념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친구들은 곧바로 들어도 되고요. 소용 조교가 물론 뭐 2년 전에 수험 생활을 했지만 지금 조교로서 애들 학생들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개념형 모의고사 자기 경험담이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좋은 팁 있으면 추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형 모의고사를 특정 시기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거의 1년 내내 개념형 모의고사를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개념을 공부할 때만 풀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이후로도 계속 풀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시판을 통한 후기 같은 것들을 찾아봤을 때 이 개념형 모의고사를 한 회씩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풀 때 3회 이상씩 연달아서 풀어주게 되면은 비슷한 유형 문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에 푸실 때 여러 회차를 함께 풀어주시면은 시간 단축을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목표 시간이 적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풀 때는 그 시간을 절대 지키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처음에 푸실 때는 그 목표 시간에 너무 그걸 맞춰야겠다라는 강박감을 가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풀다 보면은 시간이 줄여지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은 팁이네요. 소용조교 마지막 때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자, 이제 교재가 모두 다 소개가 끝났어요. 새로운 분위기로 좀 해봤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조교와 함께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들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용조교 소감이 어때요? 이런 촬영 처음 해봤을 텐데.
네, 처음에는 이런 게 처음이라서 되게 떨리기도 하였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진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정말 뿌듯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12월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다들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좋은 얘기했네. 전부 다 12월이니까 좋은 결과 열심히 하셔서 좀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죠? 완강입니다. 완강. 완강 만만치 않아요. 하여간 저희 조교와 함께 이 교재 소개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게시판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섬세한 개념 완성반 교재 소개와 복습법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